내가 보기엔 오늘 기은세 씨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합니다. 예. 진짜로 예. 농담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. 버터 좀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을 오, 많이. 어 많이에요. 맛있겠다. 아 그쵸. 네. 근데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저번에는 오 향이 너무 좋다. 야 다진 마늘에 갈릭빵에 끓였던 느낌이 나는구나. 오 다진 마늘 진짜 좋아하는데. 마늘빵 냄새 난다. 마늘빵 냄새. 오 아 마늘빵 냄새. 와 말 안 해 지금. 마늘빵 냄새. 어 벌써 야 이거 봐요 기운 대신. 아 좋아 좋아. 되게 좋다. 만약에 마트 상상하면 마트가 타서. 네. 어, 그리고 맛이 없어. 그래서 어, 지금 마트하고 어린이집 섞이고 있어요. 아~ 역시.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좀 요리에서 꼭 필요한 얘기를 잘 몰라요. 네. 저는 몸으로 체험하고 아, 중요한 아 자꾸 하니까 네. 올리브 오일 넣어야겠다. 네. 그러니까 진짜 기은세 씨는 직접 경험을 해서 맞아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파도 많이 넣어주세요. 야, 이 정도면은 뭐. 그리고 버섯 넣고 네. 내장을 넣어주시고요. 네. 내장 넣어요? 화이트 와인을 보주세요. 아, 화이트 와인. 아, 화이트 와인요? 내장 냄새 잡기 위해서. 네. 버터를 그래서 오히려. 해주실 게 있어요. 네. 여기다 이제 버터를 바르셔가지고 네, 네. 여기서 거주셔야 돼요. 빵을. 아, 맞지? 프라이팬에 버터를 바르고 빵을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? 아, 그렇게 해도 돼요. 어? 지금 아차한 거 아니야? 나 이거 뜨거운데 이거. 지금 아차한 거 아니냐고요? 어? 아니 그럴 지금. 아니 그럴 걸. 아니. 기은세 씨, 아니 지금이라도 마늘 빵을 사면 안 될까요? 지금이라도 저 베이커리가 있는데 마늘 빵 좀 사면 안 될까요? 아 이거 지금 마늘이랑 굉장히 다른. 자 지금 여러분 기은세 씨 정신없을까 마시지 마요. 마시게 좀 안 줘요. 소금은 나중에. 소금 아니고 간장 있잖아요. 아, 사실 간장을 아, 한 조금만 그리고 이거? 올리고당. 올리고당. 맛있겠다. 와, 저거 아, 올려 먹으면 저거 팡. 아, 이거 불을 좋아. 내장을 같이 섞는 생각 없으니까. 아니, 어차피 왜냐면 그 아, 내장이 좋은 거꾸불 빵에다가 위에 그 축축한 그 전복 올리면 네. 빵을 더 부드럽잖아요. 아, 네. 빵을 부드럽게 한다고. 네, 네. 전복에 수분이 나오니까. 어, 소금 나왔어요. 어, 소금을 왜 까는 거예요? 아, 아 데코레이션. 장식. 지글레이 플레이팅? 네. 아, 또 바다 하면 소금 아닙니까? 야, 약간 그렇죠. 바다 느낌 난다. 우와! 오. 아, 전복 아, 요거! 집에 손님이 오시면. 야, 이 비주얼 1등인데? 와. 자, 우리 나은씨! 오케이! 이거 아무리 봐도 서서 이걸 하려고 나는 버리겠다. 근데 제가 이거 속속은 먹고 싶어요. 오 이렇게 많이 많이 얹어 드시면은 엄청 짜요. 짠 걸 너무 좋아해서. 아 그래. 야 소금 먹으면 혹시 저기 소금 조금씩. 자, 우리 저기 네. 네, 전현무 씨 아니요 저 먼저 주시죠 우리 저. 네. 그냥 사실 이렇게 아니, 조금씩 얹어서 먹는 아니요. 거거든요. 아, 뭐. 전복이랑 버섯의 그런 쫄깃한 식감이 좋고 향도 좋고 먹을 때 빵이랑 전복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. 네,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전복 내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고소하고 전복 내장이.
비리지라는 게 화이트 와인으로 담아줘가지고 내장 비린내가 안 나요. 어디 나 이거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나 사실 내장을 넣어주면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따박아주면 안 짜요. 너무 맛있어요. 네. 안 짜요? 네. 사실 밥에다가 해서 뭐 기름 뿌려가지고 와 그럼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거. 밥 같이 볶아줘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밥 그냥 비벼서 위에 얹어서 와인 안주로도 좋고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딱 와인 같이 마십니다. 아, 더 먹으라고? 아이고 우리 음식 먹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 못해. 혹시 남은 거 좀 먹어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?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먹어도 되는 시스템은 없다. 그런 시스템 없어. 별의별 시스템. 진짜 맛있어요? 정말요? 거짓말 안 해. 저는 거짓말 안 해. 되게 너무 진짜. 감사합니다. 이게 버섯향. 아, 부회전 이거 좋아하네. 식감이 되게 비슷해가지고. 요 그 빵 식감이 또 딱딱한 빵이라 약간 좀 그 맛있죠? 괜찮았어요. 네, 괜찮아요. 오늘 맛있었어요. 오늘은 저런 거 소인가잖아요. 네. 요건 맛있었어요. 한돈 보고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. 이날 이거 하지. 자, 우리 그 기흥세 씨. 렛츠고. 너무 맛있다.